있었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채찍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다는 생각은 해? 네, 그건 알고는 있어요. 좀 신경 예민하고 조금 제가 다혈질인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게 친해풍파라는 건 생각 안 해봤죠.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게 금방 변화되거든. 네. 금방 좋다, 금방 또 짜증이 나. 네. 사람도 저 사람 괜찮아서 막 해줘. 네. 근데 본인은 말로다 다 까먹는 거야. 아, 제가요? 맞으면 싫으면 본인은 칼이었다. 네, 전 싫으면 받아요. 그건 어디다 비유를 맞춰야 돼? 응? 본인은 우울증 있는 건 알아? 네. 예전에는 치료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잘 아니야. 모르겠어요. 또 이게 그냥 눌러만 놓은 거야.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분노장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네. 그건 알아요. 알기는 안 해. 네. 응? 절제하려고도 해봤어? 그쵸, 하죠. 응? 제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응? 무조건 다제 문제인 거예요? 본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게 본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신이란 말이야. 네. 이게 나한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작은 것도 나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이게 본인이 해결나야 본인 인생이 좀 풀리는 거야. 본인 사주에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 근데 잘 봐. 지금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없어져. 사람이 없어서요? 정말 그게 돈은 없는데 사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다 도움을 잘 받고 주변 지인 이렇게 응. 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렇게 손절도 잘하잖아. 그건 제가 손절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잖아.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내가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내가 잖아. 이게 해결이 나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그래야 뒤에서 돈이 따라 들어와. 일을 하지는 않는데 돈을 따라 붙들어 이게 지금 상황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돈은 어쨌든 멀게는 보거든요. 제가 뭐 지금 당장 일을 할수 있는 여건도 안 없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도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래저래 어차피 다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뭘 시작하기에는 지금은 시작하면 안 모험이잖아요. 돼. 예, 모험이잖아요. 내년 중반까지는 본인은 일 벌리면 안 돼. 2025년도요? 이때까지 내가 묶여 있는 사주야. 그냥 사주 자체가요? 이걸 내가 벌고 나가면 네. 손해가. 제가 손해예요? 그러면 그냥 뭐든지 가정이고 어디고 모든 걸다 떠나서 그냥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튀면은 예. 네. 다 놔야 돼. 어떤 걸 놔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돈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응? 다 깨고 싶어?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응? 그럼 나는 나와서 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뭐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그냥 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나도 이기적으로 생각해야지. 본인도. 응? 내가 깼을 때 네. 나한테 이득이 뭔지를 생각해. 내가 너무 이렇게 사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면 그쵸? 가져갈 게 없어,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도 봐봐. 본인은 지시다카 그래야기 바빴어. 내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네, 그래도 난 좋은 소리 못 들었어, 이 집에서. 맞아요. 나만 나쁜 놈 되는 네. 건데. 근데 남들 봐봐. 남들 보면 남편이 착한지 알아. 네. 응? 그 사람 사주에 돈이 없어. 아, 사실 돈이 없어요? 돈이 주변한테 다 날아가는 거야. 네. 자기는 가지는 게 없어. 옆에 붙어 있으면 먹고 살아. 딴 인간들은. 그러니까 네. 자꾸 똥파리들만 끼는 거야. 맨날 그 꼴을 봤잖아. 응? 본인은 근데 그걸 본인이 뒤치다꺼리 했었어. 차라리 다 놓고 내 거를 했었어야 돼, 원래. 저 사람은 위 빠진 데 맨날 물붓기야.
그 대화하면 자기가 잘났대. 이별수는 안 보여요, 그럼? 이별순 진작하지, 차라리 그럼. 진작하지. 응? 안 놔주려고 그래요? 차라리 4, 5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그때 다 깨지, 그냥 차라리. 본인은 결혼하고부터 솔직히 힘들었어. 네. 그때부터 후회가 막 심했고. 근데 그때는 그게까지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많이 살고 나니까 그래요. 한해 지나면 제가 좀 바뀌겠지. 내가 좀 해주면 바뀌겠지. 바뀌면 뭐 더하든 더했지. 그거 내잖아. 왜 내가 독한 년인 소리 들어야 되냐고. 본인은 살라고 한 죄밖에 없어. 근데 딱 하나 못했던 건 본인이 한 가정으로서는 괜찮은데 여자로서는 꽝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격 같은 거요? 본인 다정다감해? 아니요. 응? 애교 있어? 그렇진 않아요. 응. 남편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 근데 그걸 밖에서 풀어. 그걸 또한 나도 잘못이야 이거지. 본인은 촉이 있어서 금방 다뭔 느낌이 와. 그럼 그걸 또 찔러 본인은. 찍어서 파야 되거든. 그러면 저기서 더 지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눈 감아지지가 않아 본인이. 저는 그 잘못된 건 무조건 짚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맞는 건 맞아. 근데 돌려서 본인도 타일르고 움직이고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직타야 그냥. 긁어서 그 답을 내놓을 때까지 찍어. 그럼 어떤 남자 숨 막혀 죽지. 잘못한 거는 알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회피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막 지금 잠깐 넘어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건데.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방법을 조금만 달리했으면 좋지 않았나. 타일러 쓰면 어땠을까? 그걸 인정을 하면 타일러질 수 아니지. 있지만 내가 인정은 안 했기 때문에 난 그거를 용납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지. 그게 내 특성 사주야. 본인이 남자면 괜찮은 사주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게 좋은 사주야.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나쁜 사주야.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고달프지. 본인 같은 애 혼자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본인은 어디다 내놔도 내살 군인 다알수 있거든. 그래서 본인 같은 사주를 늦게 시집 가라, 늦게 시집 가라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안 가도 되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야. 근데 이런 게 풍파야, 내 풍파. 이게 내 사주팔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풍파란 말이야. 근데 본인은 이걸 인정을 안 해. 인정하고 싶진 않죠,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나도 인정하고, 나는 목사 꾸몄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인정하게끔. 그 어떤 건지는 얘기는 들어서 알아요. 그 이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가 참, 나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맨날 나를 찍을 거란 말이오. 그래서 이걸 답을 내려자. 이게 답이 안 내려지면 본인을 갖고 계속 흔들어. 인정할 때까지 흔든단 말이야. 그렇다고 무당대라는 거 아니야. 이걸 뭔가 자리를 잡아주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으면 좀 나아질까요? 지금 근데 어차피 25년까지 묶여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신이 있잖아, 내가. 신을 누가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나한테 왜 왔는지, 그럼 뭘 원하는지. 그걸 구별을 해놔야 본인이 앞으로 혼자 살든, 내 가정을 꾸리고 살든, 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남편 쪽 집안 신이 그렇게 남편만이 있는 거 아니야? 본인네도 있는데 왜 그래? 저희 집안도 있는데 남편네 집안이 워낙에 세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본인네도 세요. 저희 집안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그쪽하고 정리하면 그런 거에서 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아니지. 하거든요. 새끼 있잖아. 네. 그내 집안은 없어서 내 팔자 그러니까 그런 쪽을 만나는 건데.
이혼한다고 끝나? 이혼하면 내가 졌잖아. 본인 첫 결혼하고 면사포 수거하면 천년 귀신 되는 거야. 그게 뭔지도. 죽어도 그집 가야 돼. 이혼을 해도. 저딴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아니, 딴 사람 만나도 초혼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 애를 낳기 때문에요? 그게 하늘 법이야. 그래서 두번 결혼하고 세번 결혼하는 사람들 팔자가 센 이유가 그런 거야. 이집 귀신 저집 귀신 내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본인은 진짜 내가 뭐 우리 나랑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디다 안 돼도 왜 나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본인은 진짜 알고 싶으면 이걸 잘 테스트를 잘 받아. 어디 가서 받아요? 이런 건? 그럼 무당집에서 받아야지. 어떤 신이 저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걸 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는지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신이 온건 아니야 본인이. 네. 근데 나를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날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본인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식들은 괜찮아요? 그렇잖아. 이러면 내 둘째한테가. 둘째가 안 좋아요? 제가 일어나면? 25년 지나고 나서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 이제 자식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애한테 걔가 예민하기 때문에 걔한테 가게 돼 있어. 이게 첫째든 둘째든 상관이 없어. 첫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둘째한테 가는. 이게 사주팔자에 걸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도 우리 종갓집 막내야.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믿었어요. 다 사탄마귀라고 그랬지. 인정하는 데 내가 14년 걸렸어요. 나를 끌어 엎드리니까. 근데 이 말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들어보면,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아. 근데 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다가 많이 참고 앞으로 노력하는 건 그렇게 달라. 내가 있잖아. 하면 안 나하고 이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지. 본인은 밥을 먹고 싶어.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술을 먹고 싶은데? 그럼 나는 밥 먹는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사주로 보면 본인 결혼 세번 해야 돼, 사주팔자로. 그세번 하면 풀리나요? 그만큼 고생을 한다는 거지. 그만큼 세번할 때까지 얼마나 풍파에 있겠어. 왜 나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왜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하고 움직이겠어. 그 풍파를 못 이기니까 그러는 거야. 연예인들 돈잘 벌잖아. 왜 죽겠어? 그 풍파에 못 이기는 거야. 그 순간을. 좀 경제적인 거라도 풀어주고선 건데 이제 저는 경제적인 아니지. 것도 내가 안 잖아. 좋아하면서 다 내가 이걸 건드릴 때는 신은 처음에 금전을 다 건드려서 바닥을 친데, 치어서 가져갈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몸 가져가는 거야. 몸 아프게. 지금은 바닥바닥 친단 말이야. 아직까지 몸치질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를 치든지 내 새끼를 쳐봐. 그때는 눈이 돌아. 그때 정신 드는 거야. 그때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그때 이해가 가는 거야. 팔자는 내가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올 내년은 뭘 움직이려고 하지 말래.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다 버릴 생각하지 말고. 버리면 나만 손해다 그래, 지금. 내가 갈 길을 뭔가 준비를 해놓고 털어도 털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네. 있어. 그거를 올 내년 초까지는 내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저놈하고 끝낼 건지, 저놈을 뒤에 잡아갖고 내가 살 건지, 그게 안 진짜 안살 거라면 난뭘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움직여서 찾아놓고 결정이 나글랑 내후년에 뭔가는 사단이 나, 후년에는. 저는 근데 문제적인 게 처음에는 신랑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시댁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다. 진짜 그것만 부딪혀? 90% 이상이에요. 99%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질려버렸죠. 이제 같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이제 시댁만은 아니야. 시댁이 보면 본인도 시댁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누가 봐도 그 시댁이 문제인데 누가 봐. 심각하게도 그냥 그 집에서는 물어봐. 본인 내가 문제냐고. 자기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많아.
응? 치사한 점 진짜 많아. 치사한 거 그냥 사람 같지 않은 거. 응? 같이 면상을 두고도 얘는 밥단주 지네들끼리만 먹을 때도 막 같이 식당을 가?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 아니, 사람을 예를 받아들여서 들면, 못 가요 아주. 응. 내가 안한 것도 했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끊은 거의 저는 할 도리만 하는 거고 끊은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난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은 편해요. 너무 이렇게 들복해다가 그럼 남편은 편하대? 해주길 원하죠. 근데 저는 그치. 그건 안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의 건 20년을 이건 남편은 뭐야? 살았으니까 누구 편이야? 자기 부모 편이잖아. 내 편이라고 했다가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니네 집 일은 니가 알아서 해라죠. 그게 공식적인 것만 같이 하는 거고 챙기고 싶지 않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시닥거리에도 어차피 소용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줘도 소용없다는 얘기 해주잖아요. 이게 내 도화살이야, 인도화살. 못해도 이쁘다는 사람들 많아, 또. 맞아요. 너 주변에 그런데. 내 업보야, 내 업보. 울지도 말고 독해지래. 나 살구는 챙기고 더 우울해지면 진짜 내 마음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이제. 그걸 잘 잡으셔.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귀신 장난도 있으니까 가서 이건 잘 생각해 보셔. 내후년엔 진짜 사단은 나일 거야. 사단이 그때 난다는 거는 그동안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열받아서 진짜 못 산다고 튀쳐나가든지 뭔가는 사단은 나니까 사단 나기 전에 뭔가 잔잔하단 말이야 사단 나기 그때는 이별 수가 있는 거네요. 확실하게 그러면. 전에 내가 튀어나가지 그냥 내가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안 놔. 안 놔요. 응? 놀 이유도 없고. 나만 미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답이 없네요. 가셔서. 몰라, 나는 처음 볼 때부터 저분들이 들어와서 저분들이 해결이 안 나면 안 된다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